거기를 건너가라는 소리야. 아,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못 건너간다는 얘기구나. 이렇게 올리고 여름에는 여기 물놀이 해도 되겠다. 아, 물 타야 돼. 그치. 4개 연결되어 있잖아. 요즘 거는 3개로 연결되어 있거든. 3개나. 2개 끼고 하나로 이렇게 미니까 혼자 가능하더라. 무슨 커튼 같이 돼 있네. 문턱에? 딱 되는데? 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저번 지난주에 못 먹었던 맥주로 그냥. 아, 뭘 흘렸는데 물티슈를 안 쓰고 그냥 통지로 쓸게요. 가위용. 이제 세팅이 이제 끝났고요. 세팅 다 끝났어요. 네, 이제 갈증 나서 좀 맥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. 여기 어저께 오픈했다고 하는 신생 캠핑장이에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넓고 또 이렇게 강을 보고 정말 너무 절경이 났습니다. 네, 괜찮아요. 사이트도 조금 크고 옆 사이트랑 간격도 조금 넓고. 넓고 여름에 오면은 여기 강가에서 놀아도 될 것 같아요. 물 엄청 깨끗해요. 우리 캠핑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? 아, 바빠요. 오늘 되게 할 게 많은데 간략하게 첫 번째 크림 캠핑을 이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안 쓰자라기보다 좀 덜 쓰자. 그치.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행주나 가외용 빨아쓰면서 이제 올해 더 많이 쓸 열 번 쓸 거 한 번으로 좀 줄여서 그쵸. 쓰는 것도 노력하는 모습 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안 쓸 순 없어요. 지금, 덜 쓰자. 그 봐봐. 우리 먹태만 해도 지금 쓰레기야, 이게. 근데 어떻게 안 먹을 순 없고, 할 수 없으니까, 최대한 줄이는 걸로. 예. 그래서 우리 클린 캠핑. 클린 캠핑.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? 대박. 구독자
이벤트도 있습니다. 구독자 이벤트 너무 오랜만에 해요. 우선 그냥 짧게 아직 좀 또 후에 얘기할 텐데 날로 한대. 오. 됐어요. 거기까지. 네. 아까 그 분도 왜 넘어질랑 말랑 하는 줄 알겠다. 미끄러워서 그렇구나. 네? 잠시만요. 됐다.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밥솥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햇반을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근데 햇반 가지고 다닌 것보다는 집에서 밥을 해와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쓰레기도 줄고 좋을 것 같아요. 크린 캠핑 하기 힘드네요. 거의 찜 요리네, 찜 요리. 어우, 새우 되게 잘 구워졌다. 약간 노지 온 느낌도 나고. 이런 자연의 온듯한 너무 막 느낌. 너무 그 꽉 막힌 데보다는 무척 달성 못하는. 나는 되게 마음에 들어. 편한 것 같아. 크린 캠핑 이제 하려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물티슈를 마르자라는 의미에서 이마에게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여기 묻으면 뭐 닦아야 되고 하니까 천 매트를 갖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수저 받침대를 사용해서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. 새우 머리. 짠. 마시멜로 굽긴 딱이네. 굽는군요. 겉은 바삭, 속은 촉촉하지. 먼저 탈피 2회. 두 번째 탈피 성공. 달인 인정. 저거지. 역시 다 되네요. 이렇게. 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. 집이 휑해요? 오늘 간소하게 왔어요. 이거부터가 크린 캠핑이에요. 정수기 물 떠 떠오는 거. 그치, 생수통 안 사고. 안 사고. 사실 진짜 그래요. 집에서도 생수통으로 생수 먹는 게 아니라 정수기로 먹는 거 자체가. 저희 이제 크린 캠핑 하면서 저희 뭐 물티슈 안 쓰는 것도 오늘 해봤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캔커피 마시고 나서 이제 빈 통으로. 재활용 삼아 한번 커피 보관 통을 만들어. 네, 보관 통을 만들어봤어요. 요즘에는 라벨이 비닐로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거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이쁜 은색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
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놓으면은 공기가 안 통해서 커피가 맛이 떨어진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그 커피 마시고 나면은 커피 들어있는 팩에 보면은 그 공기 튜브가 있어요. 그것도 재활용했습니다. 그걸로 잘라서 굴러가는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가스가 배출이 돼서 뭐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캠핑 중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금방 먹을 거라서 구멍은 굳이 안 뚫어도 그쵸. 뭐 잠깐 이동 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굳이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. 혹시 또 다 먹은 커피 그 팩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 튜브를 잘라서 재활용하셔도 좋답니다. 그리고 앞에 리폼하셨죠. 스티커로. 스티커 집에 남아도는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예. 한번 이렇게 그냥 예. 이렇게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.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아요. 이렇게 놔도 그냥 뭐 이거 안 보이고 이렇게만 놔도 예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커피하고 이렇게 구성이. 맞아요. 저희가 많은 부분을 클린 캠핑을 하지는 못했어요. 이게 하루 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. 이제 물티슈 안 쓰는 정도만. 예예. 예, 그 정도만 해봤고.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네. 발전되겠죠.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냥 뭐 좀 저는 물티슈는 조금 이제 집에서도 좀 자제하려고 하고 하는 편이라서 그 정도 하고 또 틈틈이 그냥 아차 이거는 좀 덜 써도 되겠구나 하는 건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 좀 더 발전된 크린 캠핑 캠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려워요. 네. 이렇게 덜기도 편해.